매거진 책이 다 출시하자마자 제가 회사 공지사항을 보고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이거 책을 쭉 읽어봤는데요. 아, 역시 물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강사님들, 성공자들의 강의를 듣지만 제가 혼자 스스로 집중해서 볼수 있는 책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회장님이 이제 인터뷰한 장면이에요. 인터뷰가 우리 고객들이, 사업자들이 꼭 듣고 싶었던 인터뷰를 쭉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회장님이 주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터미는 회원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꿈을 이루어가는 곳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회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이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회사도 우리를 성공을 시켜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월급만 주고 어쨌든 내가 육적으로 투자해서 수고한 대가를 한달 월급 받아서 내가 생활하는 데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 시간이 30년, 40년, 50년, 60년까지 흘러왔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곽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예, 1억씩을 3대까지 상속이 되는 일이 이제 생기는 게 애터미인데 예, 여기서 회장님이 왜 성공할 수 있느냐? 애터미 회사는 어떤 회사보다도 퍼스널 플랫폼이라는 여러분들이 개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이걸 다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또 결단한 게 뭐냐면 지금 빨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를 무시할 게 아니라 짬날 때마다 이거를 연습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올해 한 7월 달쯤에 회장님이 이걸 다 오픈시켜 준대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 여러분 회원 가입한 사람들,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다 정말 전화통화하든 만나뵀든 지금 애터미 사업 안 하셔도 나중에 이 플랫폼, 이게 지금 이게 사이트가 내 개인 사이트가 오픈됐을 때 그분들한테 날릴 수 있는 이거를 만들어놔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다니시면서. 그래서 친구나 지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좋은 글, 애터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효과받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내 개인 쇼핑몰에서 내가 직접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애터미 쇼핑몰을 가서 알려주고 깔아주고 들어와서 사라 이렇게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내 개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내 이미지, 내가 발랐던 거, 내가 효과받던 거, 내가 먹고 있는 주방에서 애터미 제품을 요리하는 장면,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내 홈쇼핑을 만든, 내 쇼핑몰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이 회장님 말씀하시는 게 빨리 준비해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허기까지 근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 전자상거래 서비스 다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또 마케팅 컨텐츠라는 거에 대해서 모든 장치가 다 준비되어 있대요, 지금. 그래서 우리 사업자들은 플랫폼의 소유자가 돼서 퍼스널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쇼핑몰을 하나 준비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만들기까지는 다른 사람들은 애터미에서 하지 않고는 스스로 혼자 이거를 창업하기가 엄청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누구나 할수 있도록 이걸 다 개인 개인이 회장님이 그냥 창업할 수 있도록 이걸 다 이제 국가적으로 이걸 다 허가를 맡아놨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대요. 지금 내가 사진 찍어서 올리고, 먹고 쓰는 거 올리고, 영상 찍어서 올리고, 이거를 내 인맥들한테, 내 지인들한테 그냥 묶어서 같이 쇼핑몰 하나를 딱 보내주면, 어플 하나 보내주면, 어머, 이거 누구야? 이거, 권사님이 이것도 하네. 쇼핑몰 하나 오픈하셨네. 그냥 이렇게 알고서 그냥 이분들이 사서 들어온다는 거, 사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셨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꿈을 꾸는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여기 회원 여러분들이 꾼 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늘상 저희들도 시나리오 발표를 해라, 시나리오를 적어라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정말 가지고 있는지 늘 저는 이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꿈이 분명하게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것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것에도 좌절하지 않거든요. 어떤 것에도 여러분
정말로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터미 사람 하다 보면은 이 꿈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한테서는요, 비비 나오더라고요. 비평, 비난, 불평. 이게 입에서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있으면은 여러분 스폰서는 마음이 떠나게 돼 있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런 것들이 정말 내 안에 있었지만 아직은 제가 성공자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저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매사를 도전하는 마음으로 뛰고 있다 하다 보니까 아직은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큰 꿈을 여러분들 가슴에 이제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올해 사자상으로 양자 태기를 발표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여기 이제 생각이, 여기 회장님 마음이 이제 있었거든요. 사자상어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소비자도 확대하고, 사업자도 육성하고, 또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국내 사업, 해외 사업, 또 열정, 때로는 정말 공의를 가지고 엄격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양쪽을 다 이루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된다. 회장님께 여기에는 분명히 진실, 열정, 신뢰 쌓기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대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양자태기는 정말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보니까 보통은 선택과 집중을 많이 이야기한다. 근데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질문하신 건데요. 세상은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하지 않다고 하세요. 그래서 회장님은 나는 항상 평범을 거부해라. 비범해져라. 라고 말해왔다고 합니다. 만일 애터미가 품질과 가격 중 어느 하나만 집중했다면 이렇게 성공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평범하지 않은 길을 선택했기에 지금의 애터미가 있는 것이다. 복잡하고 힘들어도 그 비범한 길을 가는 것이 양자택이고 차원 초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 두 가지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보시고요. 또 올해도 거래 두기가 계속되고 있다. 회장님은 어떻게 경영을 하실 건지 질문한 거예요. 온라인 비즈니스는 미래의 방향이 되었대요, 이미. 회장님은 앞으로 온라인으로 밀고 갈 계획이라는 겁니다. 가야 할 방향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바람을 불어준 거래요. 그래서 회장님은 저절로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계획했던 방향이 빨리 온 것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애터미 온라인이라는 업체보다도 다른 업체보다도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다시 모일 수 있게 하신대요.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온라인은 더 활성화가 돼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가 선택하신다고 했고요. 앞으로 더큰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사업자들이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적지 않은 노하우들이 쌓여 있지만 온라인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전 가장 중요해요. 회장님이 특허를 다 내놨다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회원들의 각자의 퍼스널 플랫폼에 올리는 콘텐츠의 적합성 여부를 판별하고 필터링하는 방법까지 다 특허를 획득하셨대요. 이걸 왜냐면 자, 우리가 뭔가를 제품 설명을 해서 올렸어요. 근데 그게 국가적에서는 그게 만약에 불법이 될수 있잖아요. 과대 광고가 될수 있잖아요. 근데 마구잡이 해결금 애터미 전문가 크리에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막 우리가 함부로 올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올렸다가 또 법적으로 조치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회장님 말씀하신 게 너무 대단해요. 여기서. 지금 마케팅 콘텐츠에 대한 감수 장치,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과대 광고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문제에 해당하는지, 회원들의 일일이 모든 것을 다, 감지할 수 있도록 이 장치에 대해서 다 허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AI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필터링 할수 있도록 모든 특허를 다 완벽하게 해놨다는 게 써놓으셨어요, 나 지금. 제가 이 책에 있는 거를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플랫폼의 소유자라는 것을 자신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만들라고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애터미 제품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상품을 숍을 꾸밀 수도 있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릴 수도 있고 개인 블로그나 카페처럼 소비자나 파트너 사업자들이 질문해도 내가 스스로 카톡을 운영해서 답을 주면서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 등을 보다 보면 과대 광고, 저작권에 대한 문제, 이게 다 지금 회장님이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해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퍼스널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역할을 하면 경쟁사들이 많이 따라올 것 같은데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회장님 딱 말씀하셨어요. 자, 따라올 수 있대요. 예, 따라올 수 있지만 애터미는 퍼스널 플랫폼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GSGS, 고객 성공 시스템, 글로벌 원마켓, 무한단계 보상 플랜, 이게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사에서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설령 따라 할수 있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들이 우리를 따라올 때쯤이면, 우리는 또 다른 차원 초월을 통해 더 강력한 경쟁력을 다 준비해 놨다. 아이엠코리아 쇼핑몰 할 때부터 이미 다 머릿속에 있으셨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네, 경영 목표를 고객의 성공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보세요. 근데 여기 보면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고객의 성공이라는 토대 위에 회사가 설립된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회사든지 간에 고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회사를 오픈했다란 말은 거의 없대요. 근데 회장님은 그게 말이 앞섰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이 말씀하세요. 왜 기업들이 착하기만 하지 지혜롭지 못하다, 영리하지 못하다 이 얘기를 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착하기보다는 우리 회장님이 영리하다고 써놓으셨어요. 대개는 착한 개념으로 많이 본다. 우리 회장님이 착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회사보다 고객을 먼저 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착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의하다가 망한다. 그런데 그건 안 착하기보다는 멍청한 것이다. 우리가 고객의 성공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착함보다는 영리함이다. 저한테 회장님 초심을 잃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 저는 초심을 잃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안 착해질 가능성은 크지만 영리한 사람이 멍청해질 가능성은 매우 없대요. 그러니까 고객의 성공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착해서가 아니라 영리해서라는 겁니다. 예, 고객이 성공해야 회사는 당연히 성공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회장님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가가 점점 상승하는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계속 지켜나갈 것인지 이제 이 질문을 또 하셨네요. 네, 회장님이 그건 절대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가격이면서 최고의 품질을, 같은 품질이면서 최저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해모임을 이 가격에 팔수 있는 회사는 애터미밖에 없다. 원가가 오르면 우리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원가가 다 오른다. 그러나 다른 회사는 더 오를 것이다. 우리는 원가 절대 가격이니까 조금만 올리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1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지난해 해외 시장 이제 성과를 많이 거두었는데요. 100개 이상의 해외 법인을 기대해도 되는지요라고 써놓으셨는데, 회장님이 굉장히 솔직하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네, 100개라는 회사를 설립하기까지는요, 굉장히 회장님이, 엄청난 이제 투자와 또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100개를 채우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수많은 비용들이 오히려 힘들 것 같다고 하시면서, 100개라는 숫자의 의미는 없대요. 애터미가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할 만한 나라는 현재로서는 50개는, 2, 3년 안에 다 오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50개 나라를 오픈한 다음에 20년, 30년 정도 지나서 너무너무 힘든 후진국 있잖아요. 정말 그런 후진국에서도 나라 경제가 조금 수준이 높아졌을 때는 전 세계 100개 지역에 다 애터미를 오픈하겠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현재 3, 4개 나라 빼놓고는요,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좀 시간의 차이를 두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기준은 그 나라 들어가서 비즈니스가 잘될 거냐, 안될 거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0개 이상의 해외 법인을 오픈도 할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을 받았는데요. 몽상이 생각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이란 회장님 늘 말씀하시네요. 일하기 좋은 회사보다 근무하기 너무 좋은 회사. 그러면서 임직원들의 정직함을 역량을 믿고 맡긴 것밖에 없대요. 회장님이 참견하고 어떻게 막 따지고 결재하고 이렇게 한게 아니라 그냥 임직원들의 그 정직성을 그냥 믿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진실함, 정직함이 하나님이 항상 보고 있다는 그 마음을 보면 직원들은 절대적으로 죄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어떤 기업으로 지속되기를 바라는지 여기 써 있는데요. 정말 착한 기업, 또 환경을 살리는 기업,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는 기업, 그리고 많은 지역사회 국가들이 그리고 인류사회에 가치 있는 회사로 분명하게 쓸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항상 회장님은 고객이 항상 옳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고객은 점점 더 많아지게 돼 있고 고객이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근데 그 고객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빨리 손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고객이 필요성을 느껴서 찾기 전에 고객님에게 이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런칭을 하겠다. 이걸 단호하게 지금 써놓으셨네요. 예, 그래서 고객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어야 되고, 한번 선택한 제품은 고객이 평생 쓰는 인생 제품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 우리나라의 국민 애터미로, 정말 이제 누구나 다 애터미, 애터미, 이 말이 누구나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이제 채널 애터미와 유튜브를 통해 애터미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루에 2시간씩 20분 전후 길의 영상을 5편 정도만 매일 보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제품의 자료 공부도 좋지만 체험으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늘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체험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수당책에는 공부를 해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후원 수당을 받아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너무 많은 수당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또 받아들이는 게 복잡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위를 보면서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이해하기 쉽도록 수당도 받고 또그 다음번에 해야 될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제가 이제 슬림바디 챌린지가 지금 4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지난번보다 이번에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이제 캡쳐오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파트너들한테 요거를 캡쳐해서 핸드폰에 따로 넣어가지고 다니시면서 이걸 계속 말씀하시다 보면 확실하게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요. 제가 나가서 신제품을 얘기할 때도 한 사람한테는 할땐 서툴어요. 두 사람 번째 가서 할 때는 또 약간의 나아졌어요. 세 번째 가서 할 때는 또 나아요. 그래서 한네번 정도 얘기할 때는 제가 그 말이 쭉네 명째까지 오면서 전문가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슬림바디도 그래요. 스스로 다 혼자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하겠어? 아유, 이거 복잡해. 누가 하겠어? 이런 생각을 아예 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센터에도 또 이번에 저도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계속 공부를 하시고 익혀놨다가 현장 가셔서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슬림바디 챌린지 가격을 보시면 굉장히 지금 포인트를 많이 주잖아요. 포인트도 많이 주고 제품 구성이 너무 잘돼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 슬림바디의 챌린지에 필요한 제품들을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10만 3,200원인데 5만 5천 포인트를 주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공지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지금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팀에서 몇 명이, 3명이든 2명이든 5명이든 요걸 묶으셔서 요걸 진행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시간상 띄워드렸는데 요 카톡방에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띄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화면을, 예, 공유를 하고 이 매거진 책은 여러분, 요 매거진 책은 오늘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셔서 요거를 한번 꼭 이제 사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훑어갔지만 진지하게 여러분 빨간 색깔로 이제 색칠하면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시면 앞으로 어디를 나가시더라도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파트너들한테 다 이렇게 될것 같아요. 2,000원밖에 안 합니다. 2,000원밖에.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